시흥은 스로잉 과정에서 일단 공격 숫자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뿌려주고요. 리턴 패스. 이승현 왼발로 붙여줍니다. 아, 헤더! 골! 선제골 원정팀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요. 와, 벼락 같은 헤더 슈팅으로 전반 9분 만에 앞서 나가는 원정팀입니다. 야, 김진현 선수의 헤더가 골문 구석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김진현 선수도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 또 머리로 한번 원정길에서 장식을 해주네요. 이게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크로스 궤적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힘을 싣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다시 보겠습니다. 어우, 완전히 놓쳤어요. 지금 김진현 선수가 뜰 때 수비가 아무도 없었죠. 자, 지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9대 옆 카를로스 알베르토 안지오 선수 이 옆을 그대로 뚫어냈습니다.